과도한 요셉을 좌절시키지 못했네. 간수는 요셉에게 옥중관리를 맡겼고 죄수들은 요셉에게 꿈을 말했네. 이봐, 우리 두 사람을 소개하지. 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,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의 빵 굽는 관원장이지. 친구들은 나를 찐만두라고 부르지. 난 꿈에 먹음직한 포도나무를 보았지. 잘 익은 포도송이 즙을 내어서 기막힌 포도주를 만들어 바로에게 갖다 주었지. 바로에게.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. 당신의 지기가 사흘 만에 회복되고 사흘 후에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. 야, 넌 다시 돌아가겠구나. 와, 그래? 정말 기쁜데? 고마워. 야, 나 다시 돌아간대. 야, 기쁘다. 돌아간다, 야. 나도 역시 꿈을 꾸었지. 머리에 세강줄에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여기저기 날아와 나의 그 빵들을 먹어버렸어. 그래, 빵을. 나 배고파. 좋은 뉴스는 이제 빵을 안 구워도 돼요. 그럼 나쁜 뉴스는 뭐니?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됩니다. 마! 뭐라고? 그게 정말이야? 요셉의 말대로 바로의 생일날 술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그 찐만두는 바로에게 불려가서 그냥 찐만두 그러면 이제 죽어.